자,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채점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채점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채점기는 이제 학원마다 시험장마다 다 틀립니다.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동일전자, 한성, 그리고 네오. 요즘 네오로 다 추세가 바뀌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오 정보 시스템 채점기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합격이고요. 시간은 9분 56초에 끝내셔야 되는데 시험장마다 시간이 다 틀려요. 그거는 왜냐면 코스의 길이, 시험 진행 요령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요 시간 꼭 시험 전에 본인 해당 시험장의 전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잘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어요. 빨간색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제고요. 지금 하는 과제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끝난 과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말발굽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사진 보이시죠? 센서봉이 앞바퀴 밑에 하나 달려있고, 그다음 뒷바퀴 쪽에도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봉이 두 개가 지나가면서 이 밑에 바닥에 자석을 우리가 심어놨는데, 그 자석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감점, 그 다음에 채점 되는 시스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바퀴는 센서를 지나갔는데 뒷바퀴가 센서를 이탈했다. 그럼 하나를 인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필기 시험 볼 때 다 밀렸으면 다 틀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센서를 정확하게 22개면 22개를 다 인식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은 우리가 왼쪽 선을 밟거나 오른쪽 선을 밟으면 차로 이탈 감점을 주는데, 차로 이탈 감점은 전자채점이 아니라 통제실에서 확인하거나 진행요원이 보고 무전을 쳐서 감점 주는 방식입니다. 15점짜리. 그래서 탈선되면 아, 내가 선을 밟아서 통제실에서 보고 감점을 줬구나 하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뭐 이 과제 끝나면 초록불을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파란 게 뜰 텐데, 이 파란 게 뜨면 돌발은 안 나와요.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빨간 불인데 돌발 나올 수 있대, 그죠? 나오는데 이제 화면이 바뀌는 거 볼게요. 자, 돌발 나오죠? 비상 깜빡이. 빨간 불 꺼진 끄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자, 파란색이 떴죠. 이러면 돌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엑셀을 살짝 밟아서 속도를 좀 내셔서 시간 단축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기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특히 채점기만 잘 봐도 내가 실격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려고 안 내렸다. 그러면 여기 계기판을 봐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주차 브레이크 올라가 있죠. 빨간 불. 그럼 실격이 되는 거예요. 또 안전벨트 풀면 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안전벨트 안 맸기 때문에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 채점기만 잘 봐도 내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기 요거 꼭 이해하고 이 동작 원리, 예,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지, 이해를 하지 않고 시험 보시면, 예, 내가 불합격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채점기와 다른 데는 꼭 강사님한테 채점기 보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리 없이 충분히 하게 시험 보실 거고, 또 채점기를 또 계속 떨어져다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채점기는 잠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확인해야지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채점기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장래기능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